안녕하세요, 근육통입니다. 반오디오의 신규 뮤직 서버 타이탄입니다. 오늘 반오디오에 방문해서 개인용으로는 이제 제가 1호기로 수령을 해왔습니다. 만듦새가 정말 훌륭해요. 섀시가 전반적으로 10T 정도, 그러니까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거죠. 전면의 두께를 보면 여기 1cm는 넘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두꺼운 섀시로. 이 섀시를 제작하는 곳이 국내에 몇 군데 없는데, 그 중에 그 오랜더의 섀시를 만들고, 하는 그 국내 물량의 50% 이상을 소화하는 그 업체에서 섀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가 해서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제작만 한 거고요. 타이탄 뮤직 서버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샵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내장 버전이 있고, 그리고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DIY 버전이 있습니다. 요거는 DIY 버전의 초기 베타 공구 버전입니다. 초기 베타 공구 버전은 약간의 뭔가 섀시의 오차라든가 뭐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베타니까. 베타가 지금 10대 미만으로 아마 주문이 된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샵에 나가는 완제품은 한 5대, 6대 초기 물량이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, 샵에 나가는 제품은 리스트 프라이스 1,000만 원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요. DIY 버전은 770만 원, 부가세 포함해서 770만 원 정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. 베타 공구는 그보다는 좀 저렴하게 진행이 됐고요.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옵션이 거의 모두 다 들어간 이제 풀옵션입니다. 상판을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우, 이 옆면 두께 보세요. 일단 뭐, 이렇게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뭐, 섀시, 이런 만듦새에 일단 감동을 하는데, 두꺼운 섀시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격벽 되어 있고,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1차 전원부는 시소닉의 600W 팬리스 타이타늄? 예, 티타늄이라고 하나요? 티타늄 등급. 그러니까 전기 효율이 이게 티타늄이 5%인가 10%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90% 손실률이 5%인가 10%인가 해가지고 90% 이상의 효율을, 그래서 티타늄보다 더 높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굉장히 등급이 높은 요 파워 서플라이가 한 30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. 이걸 1차 전원부로 쓰고요. 1차 전원부에서 이제 2차 전원부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. 요거는 슈퍼캡이라고 되어 있는데, 요게 2차 전원부예요. 요 전원부의 가격이 33만 원 정도인데, 이제 이건 베타 공구에 해당되는 거고, 향후에 이 2차 전원부만 구매할 때는 별도의 가격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요쪽에 가이드가 있는데 2.5인치 두개 정도 설치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홈이 박혀 있죠? 홈이 박혀 있는데 이게 2.5인치를 하나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요 가이드를 제거하고 3.5인치를 하나를 장착을 하거나 이 가이드를 사용해서 2.5인치 SSD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현재 제 제품은 2.5인치가 총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. 하나, 여기에 두 개. 그리고 메인보드의 SSD가 NVMe SSD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갔는데, 하나는 500기가, 하나는 2테라, 이렇게 지금 저는 적용이 됐습니다. 기본은 500기가로 나가고요.
제가 2테라짜리를 예, 추가한 거죠. 펜니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방열판을 실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시로 방열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, 기본적으로 OS가 들어간 이 SSD에 이 방열판에 실시 접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. 메모리도 메모리 방열판에 접지를 해서 이렇게 접지를 최대한 뺀 형태입니다. 추가적으로 2테라를 장착한 이 부분에 이제 접지가 안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실시 바닥에 실시 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CPU는 최고 사양이 제온 6코어 제품이 들어갔는데, 일반적인 뭐 i7급의 제온 CPU가 들어갔어요. 제온 CPU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6코어에 한 3.4기가 정도 되는 신형 제온 CPU가 들어가 있고, 메인보드는 서버용 메인보드, CPU가 이제 제온 CPU니까 워크스테이션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메인보드, 기가바이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총 4개가 있어요. 풀사이즈 2개. 물론 높이는 지금 높이가 LP밖에 안 됩니다. 풀사이즈 높은 건안 되고요. 길이 풀사이즈 같은 경우에 16배속 PCI 익스프레스 이렇게 2개 꼽을 수 있고, 이게 1배속이겠죠? 1배속이나 4배속? 1배속일 것 같은데 1배속짜리 2개 해서 추가적인 USB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광랜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. 백패널은 뭐 그냥 메인보드의 백패널이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. 요 메인보드는 HDMI 단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TV하고 연결을 할 건데,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죠? 디스플레이 포트를 HDMI 4K의 60Hz를 지원하는 제가 변환 어댑터를 구매해 놨는데, 그거를 이용해서 4K 그 TV와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. 뒤에 여기 시소니 파워앰프 보이고요. 그리고 제품명 반 뮤직 서버 타이탄 이렇게 돼 있고, 시리얼 넘버가 제게 5번이네요. 네. PC 부품의 에이징 타임도 좀 필요하지만, 무엇보다 이 슈퍼캡에 들어간 이 소자, 상당히 많은 소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, 이 슈퍼캡이 에이징 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그 세팅을 하고, 각종 프로그램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이제 뮤직 서버라기보다는 이제 다용도로 저는 사용할 예정이에요. 제 이제 메인 뮤직 서버는 SGM 익스트림이 있고, 요 반오디오의 타이탄은 보조적인 뮤직 서버에 넷플릭스 이런 감상 등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저쪽에 제 기존에 사용하던 지금 PC가 있어요. 델 서버인데요. 파워엣지 T430 서버인데, 녹타 펜으로 교체를 해서, 오리지널은 엄청 시끄럽거든요. 소음을 가능한 한 잡기는 했는데, 그래도, 하드디스크가 요 T430에 제가 10테라짜리 4개, 8테라짜리 4개, 4테라짜리 하나, SSD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10개가 들어가 있어요. 디스크가 SSD 하나 빼고는 그 모터로 돌아가는 그 디스크가 9개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. 하드디스크를 잊고 쓰고 하는 데에 그 하드디스크 소음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밤에 조용할 때는.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제 음원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음원 데이터 이제 백업용으로 가끔씩 필요할 때 이제 켜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, 앞으로는 요 타이탄을 앞에 보이는 요 TV하고 연결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익스트림과 에이징이 충분히 된 타이탄이
소리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부터 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웨어가 아무리 우수해도 그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이 들어가지 않으면 뮤직 서버로서 소리 품질을 높이는데 좀 일정한 한계는 있어요.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펜 구조의 굉장히 좋은 전원부를 갖추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설정을 하지 않고도 기본 이 하드웨어 상태에서 윈도우즈만 깔고 이렇게 재생하는 뭐 룬이나 제이리버 뭐 기타 다른 어떤 그런 플레이어들로 이제 재생을 해서 DAC로 넘어갈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파노디오 타이탄 외관에 대한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이후에는 소리 품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